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델라입니다. 지현님입니다. 저희 예전에 감독님 차로 저희가 유박을 제거를 했었었는데 그 다음 코팅을 아이폰 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하잖아 지금. 뭐 내 차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차는 아닌데 되게 뭐라 하길래 저희가 이번에 여기다 코팅제를 딱 입히려고 해요. 근데 유리 코팅제라고 하면은 발수 코팅제들이 많은데 그렇지 대부분 발수 코팅제 여기다가 이제 발수 말고 침수를 발라놨을 때는 어떤 상태일지 어떤 그치. 효과일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그 유리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왁스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지, 요즘 뭐 왁스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유리에도 동시 사용이 가능한 왁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 오늘은 그래서 침수형 왁스를 유리에다가 발라보고 오늘 비도 많이 와요. 와 진해 아주 개같이 와 아주 뭐? 많이 와요 비가 많이 겁나 개가, 많이 개가 그래 뭐 차라리 그러든지 그래 개가 지가 뭐야? 진행하세요 하여간 침수형 왁스를 발라볼게요. 지금 일단 페인트 클렌저로 유박을 제거를 잘 해놨어요. 잘 돼? 없어 유박이 없어 진짜 잘 돼요 유박 제거. 지금 현재 침수 상태고 일단 이걸 드라잉하고 왁스 바르는 넘어갈게요. 오케이. 드라잉까지 전부 다 끝내놨고 자 이제 왁스를 발라볼 거예요. 자, 사용할 왁스는 에어로코스메틱의 워시왁스홀이에요. 워시왁스홀 오랜만에 들고 나왔다. 아. 뭐 우리 쇼핑몰에서도 그렇고 뭐 이거 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비행기에 바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안전하기도 하고 뭐 효과가 되게 좋아요. 뭐 아마존 판매 1위에 그 세척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도 작업이 가능해서 바로 그냥 뿌려보겠습니다. 많이 뿌려도 되겠지? 팍팍 뿌려요. 그냥 팍팍팍팍. 자 선생님 몇 장 자 아니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저도 침수형 왁스를 한 번도 발라보진 않아가지고 그치 뭐 발수 코팅 되는 것만 그냥 발수형만 발라봤지 침수형은 처음이라 아 근데 안쪽 유리 좀 닦고 좀 해야겠다. 이거 안 유리하고 가야겠어요 이제. 안쪽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 내가 안쪽 유리 닦은 건데 아 그래? 안 돼 와이퍼 자국도 그대로 남아있고 내 차 상태가 영상처럼 이렇게 뭐 와이퍼 자국도 좀 나있고 이렇다 하면은 이거 그 디테일링 샵 가서 광택을 한번 내는 게 좋습니다. 유리가 이게 진짜 선명한 유리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 옆쪽 유리도 심각해. 뭐가 이렇게 때가 그대로 남아있어. 자 어디에요? 누구에요? 여기에요? 해주세요 빨리 야 너 하세요 너. 아야야야야야 아직 얘 안 뿌렸어요. 아 해주세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네 땡큐. 예예 파인. 예 맨유? 아니 뭘 맨유요? 나 뭐 맨유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아 맨유 싫어. 야 맨유 팬이 얼마나 많은데 맨유 싫다냐. 어 싫어할 수도 있지. 무조건 좋아해야 되나? 너 그거잖아. 다 망해가는 첼시 팬. 참 다 망해간단다. 참 웃겨 아주. 에이 김미더 뉴 타월 플리즈. 야 뉴 타월 타월 체인지. 대박이야 아주. 플리즈 헤이 부비 플리즈. 상당히 육성이가 영어를 잘하네요. 헤이 피니시 툭툭 치냐고 엄마. 아 어? 야 말로 해 여기서 뭐라고 해. 왜 자꾸 쳐? 아, 미안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인사법이어서. 그 동네에서는? 네. 친근하네. 네.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거든. 아 한국에서 되게 싫어요 이거 뭐 툭툭 치면. 왜 자꾸 이렇게 불러요? 아 미안해요. 컬처 쇼크. 쏘리. 유리에 발수형 코팅제 말고 침수형 코팅제를 발랐다를 영어로 좀. 아 가능하잖아. 아 후달려? 노노노노노노. 어 야. 글라스. 야. 글라스. 코팅 와우 허리요 그만해 끝났어 이제. 아 다했어 물을 한번 여기서 일단 뿌려볼게요. 한번 나가서 주행을 한번 해보자고. 비가 오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야겠어. 한번 일단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해도 안 된대요.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천천히 내려간다. 원래 친수형 왁스가 좀 이렇게 슈팅 속도가 좀 느리잖아. 이렇게 잘 튕기긴 하대. 근데 보면은 이렇게 슈팅이 일어난 부분들은 물기를 잘 안 남기기는 해요. 근데 그냥 진짜 친수 상태랑 다를 게 없는데 좀 물줄기다가 쭉 내려가긴 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저희가 고압수랑 버킷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뿌려놨을 때 얘기고 진짜 비를 맞고 만약에 바람이 맞으면서 주행을 해볼 때는 어떤 상태일지 그건 좀 궁금했네요. 근데 일단 그냥 고압수를 쏴봤을 때는 확실히 그 우리가 보던 우리가 원하던 그런 맛은 좀 아니었다는 거. 일단 진짜 주행 한번 해봐야지 좀 다른 매력? 느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튕겨내기 너무 느려요. 좀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막 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느낌이 애매한다. 그지? 하여간 나가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진수 제품을 발라놨는데 일단 비딩이 생기고 있어요. 앞유리는 되게 못생긴 비딩이 생기고 있어요. 그 땡글땡글한 그 개구리알이 아니라 좀 약간 깨져있는 그런 비딩 아닌 비딩이 좀 맺혀 있다는 거. 이쁜 비딩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달리다가 이제 속력 좀 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지. 날리는지 안 날라는지. 네, 이게 차들이 많아. 지금은 속력이 한 40km 정도인데 한번 속력 한번 내볼게요. 오케이. 70km, 80km 정도까지. 80km까지 한번 가봅시다. 100 가자. 100. 100. 130. 130 콜. 더블 200. 200. 콜 콜. 지금 80. 아, 그냥 앞에가 안 보인다. 잘 지금 속력 거의 100까지 됐는데 생각했던 것 같이 잘 날아가진 않는데? 너무 별론데? 안 보이네. 여기 교통사고 나겠는데요? 왜 이런 수준인데? 속력을 거의 한 100km 정도까지 내봤는데 날아가지 않네. 아니네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 마치에 저게 안 나오네. 신수 형이랑 좀 더 뭔가 뭉쳐서 좀 잘 날아가지 않을까. 근데 저런 식이야, 저런 식으로. 물이 좀 더럽게 뭉쳐가지고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이퍼질을 안 하고 있는데 시야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스티어웍스는. 별로인가 보다. 이거 일단 다시 세차장으로 좀 가자. 이거 좀 아니다. 수습이 필요하다. 안 되겠다. 우리 감독님, 너 이거 사고 날라. 깔끔하게 잘 날아가긴 하는데 이게. 아 이게 그 주행 중에 뭔가 날아가는 그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니다. 아쉽네 이게.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 아닌데 이거 실험 비 나름 실험 영상이었는데. 뭔가 발수령은 좀 더 다른 형태로 뭔가 더 멋있게 막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네. 하여간 일단 세차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다시. 세차장에 다시 왔고 상태가 진짜 별로여가지고 다른 친수형 왁스는 더 좋은가? 에어로코스메 워시 왁스홀 자체가 왁스가 안 좋은 왁스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왁스예요. 그렇지. 아 너무 실망스러운데 유리 쪽은? 일단은 재시공도 좀 필요하니까 이 위에다가 이 블렛 이 발수도 한번 발라보자고. 블렛도 마찬가지로 유리에 사용이 가능해서 일단 저걸로라도 좀 수습을 해놓을게요. 뭐 이렇게 많이 뿌려? 혹시 몰라서 막 혹시 몰라서. 그래 그래. 아 이쪽으로 약품 다 튀었네. 여기도 닦아야 또 닦아야 했네. 어디? 여기 다 튀었잖아. 여기 지금 다 튀었잖아. 어디? 또 닦아야 되잖아. 이거. 막아야지, 막. 그걸 왜 그, 아유. 니가 잘 뿌려서. 뭐 하러 서 있어? 막아야지. 블레드는 괜찮겠지. 근데 이거 친수랑 발수 섞여가지고 괜히 또 짬뽕 된 거 아닌가 몰라. 내 차 아닌데 뭐. 그런 거 같지. 물 뿌려볼게요. 오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더 뿌려봐봐.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오늘 이거
비딩 이쁘게 맺히는 거 못 보여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그거 보여드려야 했는데 아, 안 되네. 아, 섞여버렸네. 감독님 이거 괜찮잖아요. 이거 타고 다녀도 차로 바꾸면 되니까 뭐 큰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아 그럼 보니까 와이파면 잘 보이긴 하네. 잘 보이는 거야 뭘. 에휴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음악적으로 뭘 다시 해. 에휴 아 나 팔 아파. 아 나 어깨 빠져. 아 집에 가야 돼. 실험 영상을 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진수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유리 전용 유리바스 코팅제가 이미 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왁스를 덧바르면 효과가 좀 배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 뭔가 레이어링 하면 뭐 피팅 속도도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렇지. 아무튼 유리바스 코팅제가 먼저 발려야 되나 봐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망했다. 됐다 이제 그냥 퇴근하자 이제.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뭔가 실험 콘텐츠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무모한 짓 안 하시길.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